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2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하시는 많은 걸신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편집과 진행을 맡은 걸신의 신도 박근홍이고요. 아, 오늘도 제 옆에는 요즘 너무 바쁘셔서 시간을 초단위로 쪼개 쓰시는 우리 이마에 바쁨이라고 써붙여 가지고 다니시는 걸신 강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쁘다는 거야? 너무 준비한 멘트 티가 너무 나는데. 네, 아주 오면서 택시 타고 오면서 계속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야 세상에 와 이런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원래 집사라는 것은 나이 정말 집 샀어? 집 산 사람은 장원인데. 아, 어 이게 기쁜 소식이네요. 여하튼 어 굉장히 멀리서 야, 임대주택도 산다고 하는 거야? 아 그럼요. 아니 사람들이 오해해요. 사니까 사서 사니까. 여하튼 썰렁한 개그를 남발하시는 우리 자집사 자방구도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방구도원입니다. 네, 굉장히 힘이 나는 이 목소리 감사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야, 저 오늘도 2주 연속 어 정말 우리 이번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집필을 왠지 거부하셔야 될 것 같이 거부하셔야 될 것 같은 풍부한 학식을 자랑하고 계시는 우리 조장원 선생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사회자 멘트가 준비가 안 돼 있던 느낌이. 반갑습니다, 조장원입니다. 너무 자기적이야. 아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원래 준비 안 됐어도 준비됐다고 말씀하시면 준비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냥 방송은. 여튼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아 걸신 29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역사 교과서 문제 큰일이에요. 그러게요.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네. 이해관계가 너무 잘 맞아 떨어져 있어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그러게요. 문제가 터질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진짜 뭐 아니면 2017년부터 바로 교과서 6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시간은 없는데 네, 시간은 없는데 집필을 거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명 중에 한 명한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역사책 좀 쓰실 생각 없냐고. 만약에 저한테 전화하면 저는 씁니다. 선생님한테 전화 오면 혹시 역사책 좀 쓰실 생각 없냐 전화가 못해 하시겠어요. 얼마 주냐 물어보고. 교학사 교과서 나올 때 그 첫 번 검토를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했더니 틀린 곳이 1000곳이 나왔다고. 네. 하는데 이제 두 분 개입하시면 한 5000곳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아 그렇죠. 역사책이라고. 이 역사책은 근데 오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식문화 위주로다가 구국의 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도 아까 우리 조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예전에 교학사 역사 교과서도 딱히 역사학과 교수나 전문가가 참여를 안 했다. 그 교학사 국사 교과서 한 곳 채택 있잖아요. 네. 그 저기 뭐야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이사장으로 있는. 네. 그렇죠. 네. 그 학교 한 곳 말고는 아무데서도 채택을 안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화 사태까지 오게 됐네요. 그러게요. 동생 도와주려고 지금. 아니요, 아니죠. 반대죠, 참. 여튼 아휴, 참 이놈의 나라가 어디 흘러가는지 참 깝깝합니다. 엊그저께 아, 네. 익산에 이제 그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오, 저의 고등학교가 있는 예, 1위 남승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디프리를 전주에서 했는데
전주 가는 길에 플랭크 역사 교과서에 플랭크 하이드가 쭉 붙어 있더라고요. 역시 약간 역시 좌도는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인상 깊었던 그 플랜카드가 뭐냐면, 근데 이상하게 사람 이름이 그 이 플랜카드 붙인 사람 이름 밑에 다 있어. 근데 다 달라. 이 플랜카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마 시민들 같아요. 시민들이 훌륭한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새로 씁니다. 주말에 이제 방금 말했듯이 그 익산 그 전북 교육청 강연, 선생님 상대로 하는 이제 강연을 갔다 당일 지키셨어요? 예. 뭐 또 익산에 간 김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주말에 그 단풍철 뭐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또 고속도로가 너무 밀려서, 왜냐면 작년에도 이 강 갔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최분들을 너무 걱정에 빠뜨려서 오늘 좀 아쉬운데 너무 일찍 도착을 한 거야. 그럼 고속도로가 안 막혀. 그래서 그러면 뭐 익산의 명물들을 좀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익산이 또 사실 비빔밥으로 유명합니다. 오. 익산이 또 굉장히 또 황등시장의 네. 유명한 시장 비빔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장 비빔밥 집은 잘 안 가고 이제 그 시장 입구에 있는 그 진미 식당. 여기는 좀 재밌는 게 선지국을 끓여가지고요. 이 식은 밥으로 선지국의 토렴을 한 50번쯤 합니다. 네. 오. 약간 비빔밥이 약간 질척질척해. 거의 뭐 밥알이 퍼질 정도로. 네, 그 그렇게 최근에 해가지고, 그 익산 비빔밥이 특징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육회를 듬뿍 올려주는 건데 딱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난이고 시집 가는 날에 등장난다고. 뭐가 날 등장나요? 시집 가는 날 등장난다고. 굉장히 에로틱하죠. 오래 등을 대고 누워 있었으면. 네. 요즘은 뭐 극복 가능합니다만. 네. 집안 뭐 혼사 관계로 이틀 동안 쉽니다. 이걸 붙이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황등시장 안쪽 황등면에 이제 황등시장 안쪽에 있는 시장 비빔밥으로 들어갔는데 줄이 한 아직 점심시간도 아니에요. 한 11시 좀 넘었는데 줄이 한 150m를 서 있는 거야 정말. 왜 거기가 그렇게 원래 그게 줄 선 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뭐야 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저를 이제 픽업 나오신 분이랑 이렇게 이 사람 이분도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러죠 그런 거야. 근데 앞에 줄 서 있던 젊은 여자분이 3대 천왕에 나왔잖아요. 그러는 거야. 아, 그 TV 백종원 프로그램에 나왔나 봐 최근에. 이거 뭐 도저히 이게 한 또 이게 국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빔밥이기 때문에 이거 토렴한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그쵸. 말이에요. 이거 한 3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거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좀 입맛을 다시며 참 나와서 딴 곳으로 옮겼어요. 근데 또 거기서 한 3, 400m 떨어진 곳에 세 번째 집이 있어요. 사실 비빔밥 집에. 한일식당이라고. 거길 갔더니 아무도 없어. 텅텅 비어 있어요. 다 똑같이 하는데.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이 팀이 나왔다고. 이 집이 이제 줄을 쫙 쓰고 이제 그 집에는 그럼 뭐 아무도 없어요. 뭐 줄이 어디 있어. 근데 거기도 이제 점심시간 지나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나오니까 줄을 좀 서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 비빔밥 갔다가 낙수효과. 맞아요.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낙수효과는 사람들에서 찾는데 됐어요. 그래서 야, 이 TV의 효과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구나.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효과가 얼마나 갈 건가. 사실 실제로 일본의 그 맛있는 집들은 대부분 TV 출연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충 TV에 나올 만한 집들은 진짜 잘한 집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집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영업이 됩니다. 근데 TV에 나오면 사실은 정말 매출이 정말 두 배 세 배 뛰는데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집을 사랑하는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요.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맛의 이제 한, 퀄리티 컨트롤을 할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3, 4개월 뒤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TV 나가기 전보다 매출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에 일본의 맛집들에서 일어났어요. 베스트셀러 내고 출판사 망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물론 막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집인데 그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알려지면 참 좋은 일일 수는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지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집들은 TV 출연하는 것도 한번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일본이 아무래도 미식이 어떤 좀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서 식당 주인들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오래간만에 황등시장 동네 황등면에 먹고 또 이제 익산역 앞으로 가서 하루 숨 돌릴 틈 없이 일어나서 참 제가 또 익산하면 제가 그 참 잊을 수 없는 집이 하나가 있어요. 태백칼국수. 아마 익산에서 고등학교 보낼 때 많이 갔죠. 우리 장원은 그 많이 갔을 것 같은데. 2년 반 동안 기숙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먹어볼 짬이 없었습니다. 가끔 해장하러 안 가셨나요? 기숙사 몰래 담 넘어서 술 먹고 들어올 때 고등학생 주머니로 할 수 있는 해장은 컵라면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라도에서의 이 칼국수는 사실 좀 저는 조금 불만인 요소가 좀 많습니다. 일단 이제 그 이 전라도 칼국수는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안정적이야. 면도 굉장히 중용을 지킵니다. 굵기라든지 반죽이라든지 칼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정갈하고 소담하게. 그렇죠. 예, 칼국수에 칼이라는 말이 들어갈 만큼의 어떤 그런 거칠고 투박한 거칠고 공격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태백칼국수 같은 집에 가면 사실 면도 그렇게 좀 특징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쫄깃함도 좀 덜하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마음이 너무 푸근해져요. 또 이 전주의 칼국수들도 그렇지만 꼭 이 전북 쪽의 칼국수 집의 대부분은 꼭 계란을 풀어줍니다. 계란. 계란, 뭐 김가루, 깨소금,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국물을 저렇게 자꾸 한 주가락으로 처음에는 특별한 맛이 없는데 그리고 다대기도 잘 안 줘요. 다대기는 줍니다. 주긴 주는데 다대기를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맵지도 않고 다대기가 그렇게 뭐 맵지도 않고 뭐 가혹한 매운맛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자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먹다 보면 굉장히 그 전북의 산화처럼 마음이 진짜 참 푸근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먹다 보면은 참 어떻게 음식이 이 동네와 땅의 그 지기와 닮았는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 육수는 뭐 멸치 이런 멸치인가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소고기 이제 이렇게 그 다진 볶아서. 볶은 걸 고명으로 또 올려주는 간 게 간 소고기를 볶아서 그렇죠. 예, 간 소고기를 볶아서 올려주는 게 또 이 동네의 특징입니다. 이제 익산 전주 이제 이 칼국수의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꼭 뭐냐면 조금 사는 집의 할머니가 이렇게 그 손자한테 해주는 그런 이제 국수 한 그릇의 느낌이 있죠. 고추 기름 같은 것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참 오래간만에 비록 전북이지만 강남 마치고 난 뒤에 삼합. 삼합. 조금 심하게 좀 삭힌 걸로 집으로 좀 갑시다 해가지고 칼국수 다음에 바로 그게 이어진 코스인가요? 아니 이제 칼국수 마치고 끝나고 이제 강연 한 3시간 반 뛰고 그거나 그럼 이제 배고프잖아요. 배를 꺼트기에 강연을 하시고 사실 원래 전주에서는 홍어 잘 안 먹거든요. 잘 안 먹죠. 근데 요즘 전주에 홍어집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본 집인데
근데 전주에 이제 생기는 홍어집들은 주로 다 앞에 목포자를 붙이고 있거나 영산강을 붙이고 있거나 이게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뭔가 정통성을 이렇게 그 유지하기 위해서 전남에 지명들을 붙이고 있어요. 제가 간 집도 좀 삭힌 홍어를 낸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간 집이 이제 그 목포 봉가홍어 라고 이제 그 삼합을 이제 먹으러 갔었는데 역시 이제 뭐 김치는 뭐 너무 훌륭하고 이제 김치도 이제 두 종류 그러니까 빨간 김치로 이제 그 묵은지 그다음에 이제 그 씻은 씻은 김치 씻은 묵은지 네 그러로 아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로 홍어탕을 서비스로 홍어탕을 이제 뚝배기 이 맛이 꽤 개안았습니다. 나 저는 좀 더 삭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거시님 취향은 좀 테러 수준으로 드세요. 임의로 막 암모니아 두가 넣어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이 역시 이제 이 삼합이나 홍어를 먹는다 그랬을 때는 아예 정말 흑산도에서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삭혔다 그러면 저 주방에서 아줌마가 이걸 들고 놀 때 한 10m 거리에서부터 머리가 띵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그래서 먹고 나왔을 때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저 새끼 방금 홍어 먹고 나왔다 라는 것을 바로 눈치를 주다 온몸에 그 홍어 삭은 내가 찌들어 있어야 돼. 그렇죠. 중도가 없는 양극단을 트름 한번 쫙 해주면 내가 한 트름 냄새 내가 토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집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 홍어는 진짜 이거는 토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이랑 온몸 쓰라릴 정도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아우 기침 막 나고. 정말 그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입 천장이 훌떡 벗겨질 정도의 그런 상을. 그런 정도를 먹어줘야 이제 오늘 먹었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참 가격은 어땠어 비쌌나요? 뭐 이제 그 뭐 물론 흑산도 홍어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그 우리 서해에서 잡힌 홍어로 하는 집인데 조금 가격이 나가는 집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뭐 대짜 접시가 한 7만 원 정도 대짜로 몇 분이 드셨죠? 그러니까 그 접시 한 세 명 먹었는데 몇 잔 집으니까 없더구만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또 익산이 되게 가보고 싶어지는. 걸신이 오랜만에 또 한번 뽕을 뽑으셨네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우리 걸신 자방구동님께서 저는 지난주에 뭐 그 영양가 없이 만나자는 사람이 많아갖고 근데 그건 뭐 그런 거고 영화를 한편 이제 요즘에 마션 마션 요즘 보셨나요 혹시? 완전 화제죠. 저도 봤습니다. 저는 개봉날 가서 봤습니다. 영화를 조조로 봤는데 항상 저는 영화를 요즘 이제 할 일이 없나 봐. 아니 조조가 아침 7시 15분 7시 15분에 무슨 영화가 있어 3,000원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션을 보고 이제 세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화성에 생물체는 없다. 두 번째는 영화를 보고 실체를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이 살이 빠지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 세 번째 부럽네요. 아니던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도 좋은 게 있다. 스포일러네요 이거는.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사람 어쨌든간에 혼자 남겨져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스포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왜 모르겠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뭐 있었죠? 그 우주선이. 아마 그치 나중에 중국하고. 그 근데 이제 먹는 걸 이 사람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구조되고 올 때까지. 먹는 과정 이런 게 또 나와요. 뭘 먹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남은 메뉴를 쭉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이제 스윗 앤 사워 치킨이라는 메뉴가 우주인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아껴뒀다 먹어야지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좋네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화성의 토양을 안에 이제 비닐을 깔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똥을 넣고 거기서 감자를 재배해서 살아남는 이 화성의 마지막 한 명 남게 된 우주인의 생존 방식이 나와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 관련해서 SNS에서 한 커플이 이 영화 보고 나오면서
오빠 근데 이거 실화야? 이라고 물어봤다는 그래서, 네. 실화였어. 아마 실화일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이미 실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화성에서 할 사람들을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네. 화성과 가장 흡사한 그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네. 이미 사람들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 진짜요? 화성에 공기가 있나? 산소가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만들어야지 화성에. 네. 네. 오. 대단합니다 진짜. 어 그렇습니다. 그럼 화성에서 왜 살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유가 많이 있는데. 지구가 포화 상태라. 그렇지. 예. 뭐. 대체할 만한 뭐 그런 차원도 있다고 들었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음모도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게요. 예. 아 저는 만약 화성 가서 살 수 있게 된다면 화성을 제일 먼저 가야겠네요. 네. 320번 버스 타면 아, 예. 고압에 내리니까 잠실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홍이는 지난주 어떻게? 아, 예. 저 먼저 할까요? 저는 뭐 사실 딱히 뭐 한 건 없는데 오랜만에 그 썰전을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 이제 러시아 친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아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요즘 러시아 쪽에서 이제 미국하고 어떤 그 대립이 굉장히 극화돼서 반미 감정이 굉장히 심해져서 커피 먹을 때도 이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러시아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미국과 지금 관계 안 좋다고 그래서 러시아노 많이 유행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그거는 유행하는 건 아니고 가게 하나가 이제 러시아노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하여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사람이 진짜 어떤 이런 감정 이런 국가적 어떤 그 대립을 장사를 이용해 먹는 건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름을 잘 내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9월 초쯤에 네. 본 기사에 보면 네. 우리 전 세계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양대 산맥 있지 않습니까? 네. 맥도날드하고 버거킹. 그 8월 말쯤에 그 미국의 그 유력 일간지 신문 한 3곳 정도에 버거킹에서 광고를 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맥도날드에 제안을 하는 이름이 맥와퍼라고 이제 버거킹이 그 맥도날드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그 햄버거를 같이 만들어서 팔아보는 게 어떠냐. 네네. 두 회사의 합작품인가요? 네, 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장 맛있는 맛만 재료만 뽑아서 맥와퍼라는 걸 만들자. 우리가 이미 도메인도 등록해놨고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호사가들과 네네. 이 양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맥도날드의 답을 기다렸어요. 이거 완전 국적 햄버거네요. 아니 그죠? 어떻게 합쳐도 맥도날드와 합치면 버거킹이 손할 것 같은데. 맥와퍼라 어쨌든 이름은. 그러게요. 근데 한 20분 정도 지난 그 네. 광고가 뜬 20분 후 정도에 네. 맥도날드가 그 공식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답을 했습니다. 싫다. 싫다.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상당히 그 호사가들 실망했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사실 생각대로라면 전혀 뭐 기대가 안 되는데 그러게요. 왜 버거킹이 왜 맥이랑 맥도날드 버니 딱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맥도날드 미국에서는 맥도날드가 이제 버거킹에 이제 세일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맥도날드가 응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다는데 결론은 뭐 그렇지 않긴 났다. 맥도날드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군요. 그렇죠. 되바라진 후배가 이렇게 그런 거 한번 해보죠 이런 느낌이었군요. 맥도날드가 맛있는 게 하나 있네요. 프렌치 프라이는 맥도날드가 맛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버거킹은 어니언링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죠. 어니언링 있죠. 여하튼. 언젠가는 뭐 실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조전 선생님께서는 마션 본 거 말고 아 저는 그 이제 1차 수시가 좀 끝나서 잠깐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제 네. 마션도 보고 네. 그날 저기 뭐야 진고개 갔습니다. 아 진고개 네. 그래서 진고개 저는 진고개를 참 너무 좋아합니다. 진고개 가서 저 시키는 방법은 비싼 메뉴를 시키기보다 저는 언제나 갈비찜 정식하고 그리고 왜 비싼 거잖아. 아닙니다. 아니 그게 제일 비싼 거 아닙니다. 갈비찜 정식 1인분 하고 그리고 게장 정식 1인분 이렇게 이제 시키면 둘이서 네네.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고요. 제일 친한 친구랑 갔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이 소박이 정식이 있는데 그 오이 소박이 정식을 시키면 오이 소박이가 한 3개 정도 나와요. 큰 3개. 난 따로 오이 소박이를 시키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오이 소박이 정식을 따로 시키는 거는 좀 그렇고 그 접시로 시키면 3,000원에 한 접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시켜놓고 먹으면 참 풍성한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도 아직도 음식이 좀 다나?
좀 답니다. 게장도 달고 갈비찜도 단데 또 이 길들여지다 보니 갈비찜은 또 요새는 달아야 맛있는 느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인의 이제 맛은 이제 단맛이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또 한 주간에 우리 딴지일보 걸신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그렇듯이 맹렬우주 한량, 안그류, 맞고맞고, 네모투, 으라차차 힘내자, 사우스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뭐 그리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페님은 역시 또 여러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뭐 세계의 대표적 음료라고 해서 그래픽 자료인데 80개국의 대표 음료들을 쫙 정리한 어떤 그 그림 파일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료는 소주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역 특산물 빵이라고 해서 이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경주의 공룡빵이라든가 경주가 아니라 고성 고성의 공룡빵이라든가 장생포의 고래빵.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웃겼어요, 진짜. 경주의 주상절리빵. 네, 주상절리빵도 재밌었고 네. 또 어디였죠? 직지. 아, 직지. 팔자 모양으로 된 빵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내용은 다 그 겉은 다 안에다 파뜨린 건데. 여튼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양이 다른 빵들이 지역별로 팔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경정 황남빵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들고 있었었네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쌀 음식에 대해서 도나스님이 써주는 거에 대해서 또 보충해서 써주셨고요. 이외에도 또 세계 지도자와 술이라는 책을 또 책하고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 마비네리스 그 책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전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르웨이 삐삐님이 우리 청요리 통신에서 소개한 버섯 스파게티. 정말 그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때려 박아서 넣는 바로 그 요리를 해드셨다고. 아, 요분이 그 다음에 만든 그 스파게티 사진을 올리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걸 봤는데 이분이 느끼하게 느끼셨다라고 했는데. 아, 네네. 제가 그 사진을 판독한 결과 느끼할 수밖에 없었다. 아, 왜요? 이유는 첫 번째, 노르웨이 삐삐님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네. 그 버섯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 버섯이 부족했다. 네, 제가 말씀드렸을 때 20~8cm짜리 후라이팬이 꽉 찰 정도로 버섯을 넣어야 익으면 거의 3분의 1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만큼 넣어야 버섯의 풍미가 살아난다. 그래야 버섯이 기름을 좀 흡수하면서 느끼함이 좀 사라지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사진을 판독해 보니까 버섯이 몇 점 안 되더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요리하다가 중간에 맛을 보니 왜 이러지 싶어서 이제 그럼 치즈를 넣어야겠다 싶어서 치즈를 많이 넣으신 게 아니었는가 라는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느끼하면서 매우 맛있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쯔유가 아무래도 근데 사실 뭐 노르웨이에서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없어도 그 노르웨이라도 이분이 노르웨이 계신 분인가요? 네, 노르웨이 삐삐님 노르웨이 계신 분이에요. 그 노르웨이라 하더라도 일본식 재료상은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갓조부시만 사다가 간장에다 만들면 뭐 쯔유 만들 수 있는데 예, 그거는 뭐 못하셨을 테니까. 하여튼 뭐 쯔유가 없어서 그냥 간장 썼는데 뭐 괜찮았다. 라고 말씀주셨고요. 여기 질세라 우리 압정님께서는 또 청년의 통신에서 소개를 한 압정님이 지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새우탕면을 해드셨는데 야 비주얼이 굉장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당 육수가 없으셔서 아, 그렇잖아요. 그냥 꽃게탕면 스프를 사용하셨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글루님의 글을 조정 선생님께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관악구가 직장이라 걸신에서 나온 집 중 몇 군데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해당 맛집 근황입니다 하고 이제 소개 인사 처음 오시면서 써주셨는데요. 네. 장블랑제리는 여전히 맛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오후 늦게나 저녁에 가면 원하는 빵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빵이 일단 홍국 쌀식빵이 있는데 그 빵 금방 품절되죠. 또 단팥빵 역시 맛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 무거운 빵. 네네. 정말 무겁습니다. 털보닭집은 맞으면 혹날 것 같아. 그거 한 10개 빌봉다리 넣으면 아령으로 대용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
털보닭집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콤비에 비해 기술을 전수받은 분들의 실력이 처음에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맛에 비하면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파양념에 밥 비벼 먹는 거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전오매미 로동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그 저도 최근에 못 가봤는데 사모님에게 큰 수술이 있으셨는지 약 2주간 문을 닫았고 컴백을 하셨는데 헬쓱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동, 만두 등 메뉴를 빼버리셨습니다. 아이고. 메밀은 아직 남아있고요. 칼국수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김치도 예전보다 약간 맛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음식 하시는 분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좀 영향이 있겠지만 뭐 여전히 관악구의 소중한 집이니 그렇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재즈재즈님의 글을 한번 우리 자방구동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아이디 재즈재즈님. 네. 안녕하세요. 항상 걸신을 유익하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지난번 추천해 주신 남영동 맛집 잘 방문했습니다. 이번 타겟은 포항인데요. 케이리그 이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모양이군요. 네. K리그 새 일정이 나오고 항상 방문해 보고 싶었던 포항 스틸야드. 포항 스틸러스의 홈구장. 이름이 네. 이제 스틸야드라고. 근데 이제 스틸야드도 가보고 겸사겸사 식도락도 즐길 겸 1박 2일 일정을 잡았어요. 10월 말쯤 포항 방문 예정인데 혹시 이때 추천할 만한 포항 맛집이 있으면 세 군데 정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셨네요. 포항 맛집.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포항에 맛을 떠나서 오랜 냉면집 하나 있죠. 아, 그렇죠, 로타리 냉면.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걸신 방송도 가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포항은 죽도 시장. 예. 경기를 보시고. 네. 아마 끝나고 난데 바로 올라오기 힘들 거예요. 포항은 보통 포항은 저녁 일정 있으면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뭐 경기 보시기 전에 가시면은 경기를 보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신이 응원한 팀이 이겼든 졌든 간에 이기면 이긴 대로 또 술 한 잔, 지면 진 대로 술 한 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포츠 팬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축도 시장에 가면 이제 지금 이제 문어. 아, 이렇게 아주 훌륭하죠. 맞아, 아주 천재 널려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래고기. 아주 천재 널려 있습니다. 죽도시장이 그 최불암님이 나오시는 한국인의 맛이라는 프로 보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재래시장 중에 가장 큰 재래시장이라고.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 20개 크기라고. 오, 그렇게 컸나요? 그 한 바퀴를 한번 쭉 도는 것만으로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수도권에서는 이 참 보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배가 불러옵니다.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 이제 식당들이 시장 안에 같이 다닥다닥 있어요. 그래서 뭐 고래고기로도 이렇게 또 한 접시 하시고 또 문어도 한 접시. 엄청 큰 물고기 그게 뭐죠? 약간 쥐치처럼 생겼는데 엄청 큰 거. 뭘 말할까요? 개복치? 아, 복치. 네, 개복치. 개복치. 예. 개복치는 자주 구경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생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상어고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주 뭐 우리는 이제 노량진 수산지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많은 그 수산물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포항에서 포항의 전통물회를로 뜨고 물회. 있는 집이 하나 있다고. 네, 오대향물회라는 집이 있답니다. 오대향물회. 네, 저도 못 가봤는데 이 집이 그래도 꽤 오래된 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집은 한 번쯤 가보셔서 올려주시면 포항 하면은 물회인데 참 이렇게 물회로 나는 포항에서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경험을 가진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오대향물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좀 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세 군데 말씀드렸네요. 로타리 냉면하고 오대향 물회하고 죽도시장. 죽도시장. 그 외에도 사실은 뭐 그냥 아무래도 경상도다 보니까 그냥 뭐 딴 게 좀 안 땡기시면 해산물 별로 싫어한다 그러시면 그냥 쇠고기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싸게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제가 포항 MBC를 자주 가다 보니까 포항 분들은 대략 경주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한 30분 그렇죠. 차 타고 경주에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안강이 차가 있네요. 있으면 네. 포항에서 경주로 가는 바로 그 접경지대가 안강면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강면에 옥천 식욕 식당에 가셔서. 아, 그렇죠. 그건 아마 차를 몰고 가시는 거라면 고기를 들렸다 가시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나올 때는 좀 힘드니까. 또 저희가 그쪽에서 추어탕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강면에 이 돼지찌개. 아, 이건 진짜 강추합니다. 여튼 경주까지 차를 몰고 가신다면 경주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죽도시장은 뭐 네. 너무 막 그 규모가 크고 굉장히 다양한 그 식당들이 붙어 있어서 정말 이 시장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새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이죠. 언젠가 우리 그 근홍이가 이렇게 소개도 했던가요? 그 안에도 유명한 김밥집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일종의 포항 죽도시장의 마약 김밥으로 불리는 그렇습니다. 대화 식당인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밥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김밥에다가 젓갈을 올려서 오징어 젓 같은 거, 매콤한 젓갈 올려서 먹는 이 맛이 또 별미이고 우리 이제 이 서울에 있는 그 마약 김밥하고 좀 완전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김밥인데 안에 내용 밥은 거의 없고 내용물로 가득 찬. 오. 굉장히 한번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한번 뭐 한 두어 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어도 좋지만 그 동네에 오징어 젓갈이나 창란젓 좋아하시면 창란젓 이런 거 사가지고 조금 사가지고 요걸 들고 스타디움에 앉아서. 스틸야드에서 스틸야드에서 이 김밥에 젓갈을 올려서 먹으면서. 한 개씩 야금야금 먹으면서 경기를 보면 요거 괜찮아요. 날도 추운데. 예. 사실 뭐 한국 사람한테 김하고 젓갈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그 또 다양한 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장 비싸다는 이시가리, 그러니까 돌도다리. 뭐 지금 철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한 1월 정도에 나오는 아마 킬로당 가장 비싼 생선이겠죠. 죽도시장에도 그 서울에서는 뭐 보통 킬로당 한 30만 원 정도,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값에 먹을 수 있습니다. 죽도시장에서는. 근데 뭐 자주 안 논다는 게 흠이고요. 또 잘 속기도 합니다. 너무 비싸다 보니. 그래서 뭐 그런 거 말고 보통 이제 죽도시장에는 많은 횟집들이 있는데 회를 좋아하신다면요. 여기에 이제 그 뭐 삼형제 횟집이나 연달아 횟집 이런. 연달아 횟집.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한 회가 한 중대가 6만 원 선. 8만 원 쓰는데요. 굉장히 잘 나와요. 모든 회가.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이 특히 연달아 횟집에 제가 추천하는 물회. 물회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런 횟집들 뭐 나는 아무래도 이제 고래고기나 이런 거는 좀 이해하죠. 하드코어죠. 네.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꽃게와 회를 그 드시면 참 괜찮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포항, 경주, 울산 요 라인에는 우리가 그때 한번 또 우리 글씨 파티에서도 한번 했죠. 불족발 있었잖아요. 또 족발이 작은 족발. 진짜 정말 이렇게 이 다리 살 부위 말고 요 발톱 부분만을 강조한 요 족발들이 또 시장 좌판에 쫙 깔아놓고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뭐 한 만 원이면 뭐 꽤 많이 그 먹을 양이 꽤 풍충만한다.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색깔이 좋아 보이는 걸 좀 사가지고 특히 그 대구 소머리 곰탕집이라고 있는데 이건 소머리 곰탕보다 거기서 파는 족발이 더 유명해요. 그 족발을 또 사가지고 가서 김밥 감게. 스틸야드에서. 어쩌면 이 포항 분들도 어쩌면 이렇게 누리지 못할 포항의 음식 감게 이제 축구를 한번 보는 것도 참 괜찮을 듯합니다. 원래 또 그 자기 지방 사람들은 자기 집 근처 맛집 잘 모르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확실합니다. 왜냐면 저는 매일 포항을 가서 포항 MBC 분들과 밥을 먹지만 진짜 몰라요. 포항에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음식은 해물찜. 정말 정말 별로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집은 죽도시장 내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맛있게 드시고 가신 집이었는데요. 진짜 맛없습니다. 거기 가지 마시고요. 불족발은 정말 기분이 나빠서 맛없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불족발은 정말 그 걸신 파티 할 때 저희 그 공개 방송 할 때 네, 가장 반응이 좋았던 굉장히 인기 많았던 품목이기 때문에 재즈님은 최소한 4인 파티는 구성을 하고 가셔야 이걸 좀 제대로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귀인님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뭐 또 조장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쌓이는 것은 추억이 아닐까 합니다. 그 추억 중에 어릴 때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시던 노란 봉투 안에 샌베이 과자가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하나씩은 있었던 샌베이 과자집이 없어지고 요즘은 가끔 지하철역 근처나 트럭 행상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가게는 용산의 김용환 과자점입니다. 늘 지나가면서 보는 집이죠. 그런 집 있죠. 나 한도 못 가봤네. 네, 저도 5, 6년 전에 알게 되어 자주 들르는 곳으로 요사이 주인 어른은 연세가 있으신지 안 보이시고 아들들이 가게에 나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샌베이 과자 종류, 뭐 땅콩이 박힌 과자, 저희 너무 좋아합니다. 땅콩 샌베이. 그렇지만 특히 구리볼은 구리볼이 뭐죠? 그 조그맣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렇게 크림기 이렇게 짠 것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하는 아 그걸 구리볼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제가 아마 구리볼이라는 걸로 케이크 같은 거 장식할 때 쪽짠 그 모양 그걸로 그 모양으로 나오는 거. 저 어릴 때 사실 생과자란 이름을 참 많이 팔았는데 그렇죠. 네. 제가 어릴 때 먹었던 맛이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시님 이 집 외에 혹시 알고 계시는 샌베이 과자집을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셨는데요. 그 여기 댓글에 네. 나와 있는 얘기죠. 그렇죠. 아, 많은 분들이 그 샌베이 얘기하니까 바로 네 전주에 이제 아주 오래된 그렇죠. 그 초코파이로 이상하게 떠버린 그렇죠. 풍년제과라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네. 관통로 사거리에 있는데요. 아 어제 그 풍년제가 아 거기도 다녀오셨나요? 아 거기 저기 뭐야 이렇게 수제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그 강릉 기념품으로 받아왔는데 하나씩 드릴게요. 그 저는 초코파이 박스를 사오지 않고요. 네. 초코파이 박스에다가 네. 초코파이를 한 반쯤 담고 늘 땅콩 샌베이를 하나 같이 넣습니다. 역시 아는 자만이. 네, 풍년제과의 땅콩 샌베이는 정말 이렇게 네. 그만한 맛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그렇죠. 맛있는 땅콩 샌베이. 샌베이에 땅콩이 박힌 것도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김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아, 저 굉장히 좋아하죠. 짬빵을 저는 좋아해요. 네. 또. 좋습니다. 아주 풍년제과 이 정말 초코파이는 이제 정말 모사품들이 저희 신림역 그 개찰구가 아니라 그 신림역 안에 가판대에도 팔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 갖고 아 이게 진짜 방송 힘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 풍년제과의 네. 초코파이 좋아해요? 사실 저는 그 껍질 그 빵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자 그럼 고양인 전주인 장훈이는? 아, 저는 풍년제과의 그 맛있는 빵들 중에 그게 대체 왜 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샌베가 오히려 더 덜 알려진 게 더 신기할 정도. 하여튼 전주 풍년제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예전엔 진짜 그 정말 아까 말씀드린 생과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야, 요즘은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트럭 같은 데에서 이렇게 네.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세워놓고 파는 그렇죠. 뭐 그런 건 많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저희 동네 아파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못 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네스테시아님이 아 또 걸신 투어에 앞서서 안동 한번 다녀오셨나요? 안동을 한번 쫙 긁고 오셨고요. 그 외에 이제 크워왕님이 아 이 또 이 걸신 청취자분들이라면 또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시즌5가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 왔는데 이번에 뭐 삼겹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한국 식당을 한국계 식당을 또 가셔서 또 김치 막 먹고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나름 또 일본에서 좀 그 한류 붐이 좀 음식으로 한류 붐이 그래도 조금 미미하게나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메모리님께서 교토를 한번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교토 기온거리에 위치한 하치데 다이메 기에이라고 해서 앞에 뭐가 한번 많이 붙었는데 하여튼 8대째를 내려온 솥밥집을 다녀오셨는데 여기서 진짜 그 밥의 극기를 체험하고 오셨다고. 아주 디쉬의 정말 플레이트가 네네.
어마어마한 장식과 예술적인 감각으로 그렇습니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식이 6만 원짜리 한 그 정도 6, 7만 원짜리 정식을 드시고 오셨는데 아, 정말 놀라셨다고 하면서 밥으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요리를 만들 수 있구나. 얼핏 보기에 그릇들도 굉장히 비싼 그릇들로 보이던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튼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 음식 뭐 다른 것도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성진국이기도 하지만 정말 음식으로도 굉장한 선진국이다. 그런 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도나스님 또 우리 도나스님한테 문자 왔네요. 도나스 다 됐습니다. 도나스님의 글을 또 우리 또 자방고동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이디 도나스님 요분 사연을 제가 이렇게 은연중에 많이 소개를 하게 된 타이밍이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좀 계셨으니까 제목도 있네요. 근본 없는 양키들의 쌀 요리라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미국 아래 멕시코부터 중남미 지역에는 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미국과 북쪽 캐나다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미국 내에서 미국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 요리는 루이지애나 케이준 그렇습니다. 남부 네. 요리법으로 만든 이제 음식들일 것입니다. 먼저 방송에 나왔던 잠발라야가 있고요. 잠발라의 주재료는 매운 안두루이 소세지, 닭고기, 새우 등을 넣어서 볶음밥. 아, 볶음밥보다는? 네. 보다는 이제 스페인의 빠야에 가깝습니다. 이제 잠발라의 사촌격인 건보. 이게 아주 그 남부 건보. 흑인들의 소울 푸드 중에 하나죠. 또 대표적인 케이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잠발라야와는 달리 스튜 형식의 밥은 따로 얹어서 서빙합니다. 네. 이제 이 건보의 특징은 그 오크라라는 채소가 반드시 들어가요. 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네, 가끔 보이더라고요. 자르면 그 진액이 쭉 나오는 네, 고추처럼 생겼는데 고추보다는 크고 네네. 그 모양이 약간 그 오각형 형태로 네네네. 생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네, 많이 먹죠. 주재료는 잠발라야와 흡사하고요. 만드는 방식이 서로 다른데 한국으로 치면 찌개를 끓인 다음 위에 밥을 얹어 먹는 것이네요. 역시 근본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는데 더티 라이스, 더러운 밥이라고 있습니다. 이 음식의 주재료는 닭 간이나 닭 내장을 사용해서 조리하고 색깔이 더럽게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 역시 양키들은 예. 우와. 아니 잠깐. 이 저희가 지금 사연을 소개하는 와중에 이 고마운 깨전병이네요, 이거. 깨전 일본 그 저기 샘베. 그러니까요. 깨샘베. 이 네, 일본 여행 갔던 제 제자가 네. 샘베 얘기를 듣고 아 어른 말씀을 갑자기 들으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다가 떡이 생기고 걸친 말씀 들으면 샘베가 생기는 방송하다 샘베가 생기는 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다이아몬드 얘기를 좀 하면 중간에 하나씩 가져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 그렇습니다. 아마 대가리 뒤에 짱돌이 꽂혀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다이아몬드를 꽂아주시면 절삭이 됩니다. 네. 여튼 이 더티라이스 사진 보니까 아니 양 역시 근본 없는 양키들이라 이걸 더럽다고 얘기를 하다니요. 정말 불고기 양념 생각나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간장 색깔 나는 역시 댓글에서도 이 더티 라이스 젤 먹어보고 싶다 이런 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야, 이게 샘베가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오, 야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 좀 이 샘베 정말 잘 만들 줄 뻔했지. 그러네요. 뭐 지낼 거니까 뭐. 굉장히 얄쌍한데도 맛이 아주 진하게 풍미가 나오네요. 그 왜 파주에도 월롱 과자인가요? 월롱 과자. 네, 월롱 과자점인가 월롱 과자인가 하는 샘베이 집이 있습니다. 네. 그 아마 배달도 할 걸요. 네. 그 집도 괜찮은데. 여기 진짜 맛있네요. 아주 깨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깨 풍미가 입안에 확 도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에서 이 전병 샘베를 먹으면 그냥 과자 밀가루 뭐 같은 뭐 그거구나라 생각이 드는데 이걸 먹으니까 진짜 샘베라는 게 좀 완전 다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년과자의 땅콩 샘베도 네. 드셔보시면 땅콩 맛이 그냥 입안을 꽉 채우는데요. 대놓고 땅콩 진짜 맛. 진짜 맛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진짜 전주랑 진짜 익산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케이준 퀴즈니 아닌 음식 중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 치킨 라이스 수프라고 해서 또 우리 흑인들이 매일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면은 맨날 얘기하는 게 치킨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신 치킨 스프 이게 항상 나오는 근데 여기에 좀 쌀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네요. 쌀이 좀 들어가는 좀 모양이 굉장히 또 이게 유태인 방식이라고 써주셨는데 굉장히 좀 정겹네요. 여기가 그래도 이제 디저트로 먹는 라이스 푸딩 원래 이거는 캐리비안 쪽 음식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쌀이 이제 한동안 이제 다이어트 음식으로
좀 소개가 되다가 요즘에는 다이어트에 별로 뭐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요즘 또 미국에서는 그 쌀 붐이 좀 가라앉았다고 도나스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브락사스님이 아브락사스님하고 사자스님이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춘천 마라톤에 예, 또 걸신 타이틀을 달고 걸신 배너를 달고 출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치와 닭가슴살만 일주일만 먹고 나머지를 이제 탄수화물 채우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정말 인생 힘들게 살고 계시는 교세에 확장에 여념이 없으신 그렇습니다. 확장이 될지 사람들이 네, 보고 정말 무서워하지 않을지 예, 하여튼 이번 주 마지막 장거리 훈련하시고 도대체 일은 언제 하시는지 이렇게 극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 아브락사스님 여하튼 화이팅! 꼭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라톤 나가려면 시기 많이 하지 않나요? 뭘 많이 하죠.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번에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주까지 계란하고 그 참치캔하고 이런 하여튼 닭가슴살하고 이것만 먹는 소금도 절대 못 먹는 그 일주일 먹고 아 이거 좀 잡은거 너냐 소개해 주시면 이거 제대로 하고 계시던 것 같아요. 네,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만 일주일 먹고 나머지 일주일간을 그 뒤에 이제 탄수화물만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글리코겐을 근육에 늘리는 방식이죠. 네, 그런가 봐요. 하여튼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아브락사스님 네 화이팅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빠 육회조님이 인천 차이나타운 요즘 또 소개가 된 우리도 맛있는 라디오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에 소개된 신승방점에 탕수육하고 윤희짜장을 먹 드시고 오셨는데 본인의 감상으로 그냥 아 그냥 평범했다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걸 먹어야 되냐 라는 감탄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옥수총각님의 볶음밥을 안 드셨대. 아 볶음밥을 안 드셨는데 탕수육과 윤희짜장으로 탕수육은 솔직히 뭐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아, 하이라이트를 먼저 읽으셨네요. 다음에 들리실 일이 있으면 꼭 볶음밥 찍고 오시고요. 다음으로 옥수총각님의 이 글을 한번 또 우리 자방고도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옥수총각님이 이제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경상도에 죽 갱시기가 있습니다. 네. 어릴 때 아버지가 한잔하고 오시면 가끔 어머니가 아침상 대신 내주시던 김치죽입니다. 찬밥과 김치를 넣고 끓인다는 것이 많이 먹었습니다. 예, 포인트고 콩나물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푹 끓입니다. 저는 햄이나 참치를 넣고 해장용으로 가끔 끓여 먹습니다. 간은 새우젓으로 하고요. 고춧가루 잔뜩 뿌려서 해 먹습니다. 제가 한 갱식이 먹어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합니다. 워낙 고칼로리라 무조건 살찌는 것이 아픔이지만요. 겨울밤에 혹은 숙취, 지독한 아침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간단하기도 하고요. 영혼을 데워주는 음식이랄까요? 라는 이제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석재 시인의 예. 갱죽이라는 시를 또 읽으셨는데 예. 고칼로리인 건 본인께서 햄이나 참치를 넣으셔서 그런 것 같고 원래는 고칼로리 아니에요. 원래는 뭐 김치죽이죠. 아, 진짜 가난할 때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갱죽은 생각나는 게 제가 79년에 처음으로 이제 고3 때 이제 이른바 예비고사를 치고 본고사를 치기 전에 처음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른바 파이널 코스반, 본고사반을 들으려고 올라왔는데 그때 제 여자친구의 오빠가 삼수생이었어요. 네,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그때 보통 이제 이 예체능계가 보통 재수 삼수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종로 그 탑골공원 그 근처에 학원을 다니면서 근처에 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딱 서로 올라오는 날 이제 우리를 데리고 바로 그 이제 그 동네가 뭐냐 낙원상가. 지금도 낙원상가는 이제 뭐 굉장히 가난한 분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많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싼 국밥도 많겠죠. 그렇죠. 그때는 제 기억에 이렇게 지게꾼들이나 이런 물건 운반하는 이런 이제 정말 그 육체 노동자들이 그 시장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끼를 때우는 진짜 정말 그 식당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예, 저렴한. 저렴한. 제 기억에 120원인가 그랬어요. 한 끼가. 그런데 정말 반찬 없고 이렇게 이 그 스텐 우동 스텐 그릇 있잖아요. 거기에 갱죽을 가득 담아서 주는 거예요. 양은 많지. 그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먹은 첫 끼였어요. 진짜 가득 담은 거 먹어도 금방 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릴 때 집에서 많이 먹었다 내가 서울에 와서 같이 이걸 먹어야 되나 막 그 기억이 납니다. 여친이네요?
오빠가 사신 갱주. 지금도 그 음악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 낙원상가 바로 옆에 있는 그 국밥집 제가 한창 갈 땐 1,500원이었는데 지금 한 3,000원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3,000원 정도 하죠. 네, 그 집 참 많이 갔었는데 아, 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오늘 마지막으로도 마꼬마꼬님이 이 또 걸신 투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어요. 제가 시골집이 예천이긴 한데 뒷산을 넘으면 풍기라서 풍기 풍문을 어쩌다 접하기도 합니다. 냉면 맛을 안다고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 걸신 투어에서 방문하는 서부 냉면을 먹어본 것도 아니지만은 풍문으로 이제 풍기에서 냉면의 트렌드가 서부 냉면에서 이제 서문가든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쪽 분들은 서부 냉면 맛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주신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서부 냉면은 별로 안 가보셨지만 서문가든은 많이 가보셨다고. 그래서 맛을 굳이 평가를 하자면은 면은 좀 별론데 육수에는 이제 동치미가 많이 들어간 매우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냉면보다는 쇠고기가 훨씬 맛있다고. 그래서 쇠고기 특수 부위를 파는데 본인 우리 마꼬마꼬님의 입맛으로는 한우통고기보다 훨씬 맛있다. 그리고 여기 삼겹살이 굉장히 맛있어서 본인께서 이 34년간 먹어본 삼겹살 중에서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게 좀 가시 뭐. 네. 서부 냉면도 가고 거기도 네. 가고 다 네. 가지 뭐. 서부 냉면 찍었다가 그럼 저희 또 서문가든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문가든 주소가 이제 돈이 없나 깡이 없나 하고 찾아지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16번 길 43번지라고. 라고 합니다. 인삼로 풍기가 또 인삼이니까. 그렇죠. 아 참 제가 마지막으로 전에 우리 그리펜님께서 저희 한번 그 프랑스 전투식량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또 사와서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얘기를 또 안 해드려갖고 그리펜님이 혹시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거냐고 메일을 보내셨죠 이분이. 없으면은 전투식량 한 세트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먹었는데 인상이 너무 안 남아서 그냥. 역시 전투식량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냥 전투식량이구나. 역시 디자인은 정말 프랑스답게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이건 전투식량이 아니에요. 저 못 먹어봐서 궁금하네요. 그런데 내용은 역시 네. 우리가 느낀 것은 전 세계의 군바리들은 어쩔 수 없다. 똑같다. 아니 외양은 뭔가 화려한 이름인데 한입 이렇게 떠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맛이 나더라고요. 익숙하고 그렇게 맛없는 맛, 딱히 맛있지 않은 맛 그 맛이 나더라고요. 장기 보존을 위한 레토르트 처리 과정에서. 그렇죠. 하여튼 정말 그래도 관심 가져주신 그리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이 외에도 우리 그리펜님처럼 걸신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다거나 다른 제안할 게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물어볼 게 딱히 게시판에 좀 모호하다 이런 거는 GULSHINTOUR 걸신 투어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신 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야, 걸신 차트 진짜 오랜만에 진행해 봅니다. 자, 우리 또 가을이 쇠고기의 계절인데 정말 저희 쇠고기가 나온 김에 일단 우려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려 먹어봐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려 먹는 특집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차트를 진행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참 소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먹는데 우리가 그동안 글씨나 블루다우에서도 많은 그 소고기로 만든 많은 탕들을 많이 소개했잖아요. 짬짬이. 그렇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날씨도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할 때 보양 겸 근데 사실은 보양보다는 맛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따라갈 맛이 별로 없죠. 한 끼를 먹는데 참 이상 포만감을 주는 것이 어디 또 있을까? 단품 음식으로 좀 이상의 포만감은 없다. 약간 가격은 좀 한 끼 먹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싶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러봐야 돼. 특히 애들한테도 너무 좋아요. 외국 사람 데리고 가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고 기절합니다, 걔들. 고깃국은 네. 오늘 글신 차트
네. 바로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죠. 곰탕을. 좋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저희 걸신에서 설렁탕, 곰탕, 뭐 해장국 이렇게 섞어서 계속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곰탕.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직도 네. 곰탕과 설렁탕을 함께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그렇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뭐 곰탕과 설렁탕을 이 완전히 나누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전 가장 전통적인 것은 이제 아무래도 설렁탕은 이제 사골을 중심으로 한 뼈에서 우러난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몇 가지의 특별한 내장이 내장. 그리고 이제 그 곰탕은 이제 고기 및 내장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끊어끝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고 다 사실은 뼈와 살, 내장을 맞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특색도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느냐 간장으로 간을 하느냐. 근데 요즘은 이제 간장으로 간을 하면 간장의 특유의 묵직함이나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곰탕집도 대부분 소금으로 기본 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딱히 이런 것으로 나누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곰탕과 설렁탕을 나누는 기준은 사골에 있지 않나 싶어요. 소의 사골. 이렇게 사골이 메인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설렁탕이고 곰탕에도 사골을 쓰긴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그 특히 양질을 중심으로 한 살 부위와 다음에 양이나 다른 이제 그 내포라 그러죠. 내장을 곱창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 곰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단순하게 그냥 국물이 좀 흐리면은 설렁탕, 맑으면 곰탕이었으나 요즘은 뭐 사실 곰탕이라는 이름으로도 굉장히 뽀얀 국물이 많고 맞습니다. 설렁탕으로도 맑은 그렇죠. 국물이 그렇죠. 많죠. 그렇죠. 대충 가면 이제 그 뽀얀 국물 먹어보면 대개는 이제 우리 또 프림과 땅콩버터의 진한 맛을 다 느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집 말고 진짜 곰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인 집들을 한번 저희가 줄을 쫙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럼 우리 럭키로 럭키 13이죠. 럭키 13. 네. 럭키 13. 네. 우리 걸신 차트에 가장 처음 곰탕을 장식해 줄 이 곰탕은 과연 어딘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곰탕이라는 문화, 그러니까 고기 특히 소를 가지고 하는 그새 음식의 문화는 이제 아무도 우시장과 큰 관련이 많겠죠. 사실 소를 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의 끼니를 한다는 것은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참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식민지 시대에 이제 그 소 축산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그 진행되면서 이제 소의 공급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역시 이제 이런 대목에서는 이제 그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곰탕 문화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곰탕하면 떠오르는 도시 나주가 또한 이제 그 명물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이제 곰탕하면 나주하면 곰탕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명가들이 사실은 즐비한 동네죠. 저는 그 나주에는 이제 사실은 거의 100년이 넘은 하얀 집을 비롯해서 그리고 거기서 한 1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남평 남평 그 식당 그리고 이제 또 어쩌면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노안 할매 곰탕 노안집 이렇게 남평 하얀 집 뭐 근데 사실은 뭐 거의 거의 그 차이를 논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사람의 취향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그중에서 사실은 가장 그 이 곰탕에 있던 그런 그 자존심과 역사를 지켜오는 나주의 노안집을 13위로 꼽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안집은 그 앞에 그 남평 식당이나 하얀집에 비해서 전국적인 어떤 그 지명도에서는 좀 밀려온 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나주 분들 중에서는 이 노안집을 훨씬 더 높 그 단골로 사는 분들이 많고, 특히 최근 한 10년 들어서 이 노안집에 대한 평가가 사실 급속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거의 하얀 집의 명성이 좀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그 내부 분열, 식구들의 그렇죠. 내부 분열로 인해서 사랑 싸움으로 사랑과 전쟁으로 인해 집안이 평온해야 일이 풀리는. 아, 맞아요. 이 특이성의 곰탕이 무슨 뭐가 막았겠는지 유명한 곰탕들이 집안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곧 소개할 한동관도 또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13위는 새로운 어떤 그 나주의 패자로 떠오르고 있는 노안곰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사실 나주곰탕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저렴한 가격, 이게 사실 굉장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굉장한 퀄리티. 요즘 너무 비싸졌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동관이 주도한 진짜. 이 그 가격에 그 그대로는 좀 굉장히 불쾌할 정도입니다. 기둥들이 그래서 힘들. 오늘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하동강 계열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서비스도 족 같은데 가격까지 높아서 저는 좀 갑자기 요즘 하동강을 가기가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야, 이 곰탕하면 또 나주인데. 야, 나주의 곰탕집이 13위로 시작을 했어요. 야, 오늘 정말 곰탕이 곰탕 컴피티션의 엄격함을. 곰탕이란 이름이 뭐 설렁탕은 뭐 선농단 뭐 비슷한 게 있는데 곰탕은 이 국은 많이 곰 곰탕인가요? 그렇다 봐야죠. 예, 맞습니다. 예. 원래 19세기의 시의전서에서 곰탕 곰국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고요. 그러니까 고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궁중 음식 중에서는 이렇게 고아서 절편으로 이렇게 굳혀가지고 그래서 야, 술안주처럼 술안주로 먹는 그런 음식도 존재합니다. 신기하네. 그저 동남아 음식이야. 예, 아니요, 이렇게 뭐 족편이라든지 콜라겐 성분 이런 그런 많이 좀 저도 해먹은 편인데요. 그걸 이제 또 굳혀놓고 이제 그 굳힐 때 아주 이런저런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넣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맛도 있고요. 자방구도원님 같은 분이 많아서 이 노안집에도 이제 곰탕의 유래다 써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곰탕집은 다 곰탕의 유래다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이 노안집부터 시작한 13위 바로 이제 12위로 넘어갑니다. 네, 12위는요. 이제 이 곰탕은 또 많은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부위별로 가장 또 대표적인 곰탕 한때 요즘 많이 성과가 떨어졌지만 한때 곰탕의 최고 지위는 바로 이 부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꼬리곰탕이죠. 이 꼬리곰탕은 이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탕 문화 중에서도 가장 지존의 지위를 맛도 상당히 그 꼬리만 낼 수 있는 그렇죠. 맛이 있죠. 오죽하면 농심에서 꼬리곰탕면으로 이름을 꼬리곰탕이 그만큼 대표적이니까 이름을 냈겠죠 아마도. 네. 그리고 이제 뭐 옛날 뭐 다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입니다만은 뭐 유럽이나 이런데 그 유학 가난한 유학생들에 가서 그들은 먹지 않는 꼬리 이런 부위들을 뭐 공짜로 얻어와서 저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공짜 진짜 공짜로 얻어와요? 공짜 뭐 저 있을 때는 99센트에. 네. 족하고 꼬리하고를 네.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그 80kg짜리 쌀포대 반만큼을 네. 네. 윈딕시라는 곳에서 아무도 안 먹어요 그건 진짜 네. 얘기하면 냉동창고에서 꺼내서 갖다 줍니다 포대짜리로 99센트에 산 적 있어요 저는 어디 어느 동네에서 그게 이제 저는 플로리다였는데 플로리다 그럼 자기가 플로리다에 있었던 건 얼마 되기 전인데도 그 아니 그 왜 그 맛있는 부위들을 그 사람을 안 먹지? 그러니까 모양 때문인가? 어떻게 먹을 줄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때 야 이거 횡재했구나.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막 푹푹 과다 잘 먹었었는데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는데 네. 그 잊혀지지 않는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먹었던 첫 끼가 이름이 숯분뚝이라고 이게 꼬리곰탕하고 똑같아요. 탕에 그릇인데 국물이 있는 탕에 속꼬리가 우리나라 꼬리곰탕처럼 툭툭 잘린 게 들어있고. 거기에 그 대신 얘는 이제 쌀 같은 거 튀긴 그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먹는 건데 맛도 상당히 비슷하고 조금 제대로 된 식당 이런 데 가면 메뉴 중에 숯분뚝이라고 숯이 이제 숯이고 분뚝이 꼬리 속꼬리라는 뜻이에요.
그 있습니다. 그게 깜짝 놀랐어요. 가격은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비싼. 한데. 아,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아시아 계열에서는 네. 이제 이게 그래도 메뉴 같았는데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그 유학생들이 그거 이렇게 그 정육점에 가러 가면 다 알아서 이제 공짜로 안 준대던데. 이 새끼들 좋아하는 거구만 이래가지고 아. 이제 돈을 많이 받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네. 아니 사실 뭐 전에 뉴스에서도 말씀 해 주셨지만 아 미국 사람들 소 거시기도 먹는데. 그럼요. 맛있는 걸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 최근에는 호주에 캥거루 고기들을 먹잖아요. 아 그래서 거기서 또 꼬리를 안 먹는다고. 아. 그 꼬리를 굉장히 또 싼 가격에 한국으로 들여와서. 캥거루 꼬리곰탕을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죽인가? 부산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고. 아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어, 네. 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데 이제 소꼬리보다 굉장히 두껍고. 엄청 질겨. 예, 먹 짧게 있다 보니까 네. 또 이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매니아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꼬리의 곰탕이든 뭐든 요리를 먹을 때 참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완전하게 오래 익히지 않으면 살을 발라먹기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네. 꼬리는. 바로 그 노력이. 근데 바로 그 꼬리곰탕. 네. 그 꼬리곰탕. 꼬리곰탕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너무 이제 이른바 곰탕의 위세에 눌려서 이 꼬리곰탕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소 부위탕 중에서 이게 이 시기별로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도가니 아, 그렇죠. 탕이 굉장히 이제 참 확산을 하다가 그렇죠. 이 멈칫합니다. 이 꼬리곰탕은 이제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하향세에 그 빠져들었는데요. 참 이 꼬리곰탕 아무래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좀 더 강한 맛을 찾다 보니까 꼬리곰탕은 가격은 비싼데 왠지 고기는 좀 굉장히 고급스러우나 탕이 굉장히 좀 뭐랄까 박약하죠 느낌이 아, 그렇죠. 덩어리가 큰 게 두 개 들어있는데 살은 또 발라보면 또 얼마 안 되지도 않고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에 비해서 만족감이 주지 못한다라고 이제 현대인들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 그러면서 좀 이 부위별 경쟁에서 좀 밀리게 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왕년의 명가들도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기미보다는 그냥 자기의 자리에 안주하는 듯한 현상유지. 현상유지. 근데 사실상 말은 현상유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서서히 퇴보. 네. 이런 것이 있어서 좀 그런 안타까움을 담아서 12위에는 이제 역시 그 남대문 시장의 명가죠. 은호식당. 은호식당. 네. 네. 그 꼬리곰탕을 꼽고 싶습니다. 참 많이 부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 집만의 국물 맛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이 집의 장점은 뭐냐면 이 시장통했다 보니까 아 거의 밤새도록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새벽에 가서 먹는 이 특히 겨울 새벽에 가서 먹는 이 참 또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쾌감이 있습니다. 사실 뭐 걸신에 오늘 사실 소개해드릴 집도 굉장히 여러 번 몇 번 소개가 된 집들인데 어제 걸신 들으면서 은호식당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꼬리곰탕 이 집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정말 꼬리곰탕의 이 맛이 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정말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많이들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 여의도 KBS 별관 뒷골목에 네. 센터빌딩 지하에. 네. 아 은호식당의 여의도점이 여의도점이 생겼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못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의도 혹은 아 일단 뭐 남대문 본가부터 한번 찍어보시고 자 그러면 꼬리곰탕을 넘어서 11위 위닝 11이죠. 위닝 11. 네, 위닝 11입니다. 위닝 11은 과연 네. 어떤 집일지. 네 11위는요. 어차피 곰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집입니다. 명동의 화동관 본점을 집으로 꼽고 싶습니다. 논란이 많은 집입니다. 이 집은 네. 논란이 많죠.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장훈 얘기 좀 외국 사람들이 참 좋아. 네. 그 해외 유명한 그 음식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먹고 돌아다니는 그 맛이 있는 도시들을 소개해주는 프로 중에 서울 편에서. 네. 그 이제 이스라엘 출신의 영화 배우이기도 한 이샤이 골란이라는 사람이 네. 서울 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식당이 하동관이었어요. 네. 2층에 올라가가지고
내포와 곱창이 섞여 있는 이 탕을 먹는 먹고 와. 자기가 먹어본 따뜻한 국물이 음식 있는 중에 정말 제일 맛있는 것 같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집이기도 하고.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의 이제 명동 본점의 하동가는 본래 자리는 이제 그보다는 좀 더 청계천 쪽, 청계천과 을지로 사이의 골목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옥집이고 새벽부터 이렇게 그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영업을 해서 그때 이제 정말 서울을 토박이라면 잊을 수 없는 집인데 그 일대가 이제 흘리면서 도심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 명동 쪽으로 명동 입구 쪽 골목으로 외환은행 본점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거의 100년 다 돼가는 집들이 참 장소를 옮긴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문화재인데 이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사실은 특히 이 국물을 끓이는 이 음식점들은 정말 솥자리만 바뀌어도 맛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이전의 맛에 비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훨씬 트렌드에 맞게 담백해졌다.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전 본점 시대 때의 그 정말 풍요로운 어떤 그 깊은 맛, 기름맛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다. 근데 이제 저는 그보다 더 문제는 사실 이 명동점으로 옮기게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가장 그 인기를 누리고 있고 뭐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뭐 이상한 뭐 20공 뭐 조금 뭐 이런 이제 이런 말 좀 더 특을 넘어서는 보통 특을 넘어서는 그래서 뭐 한 그릇 뭐 3만 원 뭐 이런 그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그 좀 오바가 아닌가라는 첫 번째 지점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명동점 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본래 강남 삼성동에도 이제 두 군데를 형제가 찢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남의 이 삼성동의 하동관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강남 하동관이 훨씬 더 좀 그 이 하동관 팬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본점 그러니까 이제 적자 경제 이 형제 사이에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장자인 명동점만이 본점이다라는 마치 이제 자신의 형제의 지점을 그 비하하는 이제 뭐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처럼 당연히 하동관의 적자는 강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객에 나오시는 분이 강남점에 계시네요. 예. 사실은 제가 그 갔을 때 제가 그 본점의 날 청계천 쪽에 있을 때 본점에 갔을 때 제가 본 분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작 하동관을 지킨 분은 이 동생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뭐 장자라고 해서 이것이 적자라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은 강남 하동관의 이름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수화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런 가족 내 분쟁이 굉장히 참 보기 썩 좋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점 명동점은 굉장히 무리한 지점 확장을 합니다. 여의도점 또 강남 코엑스점 있는데 저는 막 이 지점에 가보고 저는 그 기절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 컨트롤이 솔직히 굉장히 안 되는 그리고 막 가격은 한없이 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옛 명성을 이대에 와서 이렇게 그 망치 이대 2.5대에 와서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동관 명동점 본점을 11위로 놓고 싶습니다. 그 정말 그 저는 이제 형님하고 일할 때 새벽에 이제 밤새고 그렇죠. 밤새고 일하면 이제 첫 국 들어가자고 하동관 앞에 가서
그 문 열기 전부터 그 앞에서 서성서성 기다리면서 담배 피다가 네.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한마디 말씀 없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곰탕에 집중하시는 그 형님의 모습이 고개가 한 번도 안 올라오죠? 네, 한 번도 안 올라옵니다. 정말 처음 뵀을 때는 참 낯설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절해. 저는 사실 명동 하동관이 진짜 제일 열받는 게 아니 가격은 그렇다 치는데 저도 이게 새벽에 이렇게 어차피 낮에 낮에 문 닫으니까 친구들이랑 술 먹고 그냥 야 이 시간 됐으니 하동관 한번 가보자고 가면은 일단 비싼 것도 비싼 건지 양이 너무 적어요. 진짜 아 이 이거 정말 간식이지 이게 한 끼 식사가 되기가 너무 힘든 양이 돼 버려서 여러 가지 정말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하동관이 단점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으니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3, 4시쯤 되면은 닫는데 그렇죠. 코엑스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엑스 정책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10시까지 한다더만요. 네. 네. 근데 뭐 저 뉴스에도 나왔지만 코엑스가 정말 그 리모델링 한 다음에 정말 그 방문객들이 확 줄어갖고 지금 아주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정말 아쉬움을 남겨준 하동관이 하동관 명동 본점이라고 하기에 참 어쨌든 그렇지만 하여튼 명동점이 11위를 차지했고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탑10이죠? 탑10입니다. 네, 탑10으로 나옵니다. 네. 네, 탑10은 다시 나주로 가겠습니다. 역시 네, 그 나주의 본가 우리 보통 이제 하동관 하얀 집 이 두 네. 개가 이제 사실 전통적인 원투 펀치였습니다. 하동간에. 근데 또 하얀 집 역시 또 이 분쟁이 있었죠. 그렇죠. 이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그 이 하동간에 그 솥을 책임지시는 할머니가 남편분과의 불화로 인해서 이렇게 그 바깥으로 나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하얀 집은 뭐 여전히 그 백년 명성을 지키고 있고 가장 많은 손님들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내려가서 몇 번 들려본 결과 이전의 맛은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떨어졌다. 달라진 게 아니라 좀 떨어졌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이 정도도 충분하지만 그 이전에 하동관은 아니다. 아 하얀 집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관장해왔던 이른바 수석 셰프가 수셰프? 수셰프는 이제 그 세컨드 셰프를 말하는 거고 수석 그러니까 그냥 셰프가 사라진 그렇지. 음식점이 된 것이죠. 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하얀 집을 탑10으로 지금 우리가 선정하는 집들이요. 하동관이 1939년에 생긴 집이고요. 은호식당이 1932년. 그리고 하동관이 1910년에 10년에 생겼습니다. 네. 10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튼 지금도 그 나주에서는 하얀 집과 하얀 집 옆에 집 앞에서 저 맹렬한 호객행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계속 이 정말 11위하고 12위가 안타까운 몰락의 상징. 저희가 곰탕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하동관 하얀 집 상당히 그 그렇죠 상위에 그쵸. 기대하셨던 분이 계셨을 텐데 그렇죠 아니면 아예 뭐 뻔하지 뭐 하얀 집 아니면 뭐 하동관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벌써 이 기대를 바꿨고 방송국에 뭐 무슨 거기 뭐죠 하여튼 그 뭐라 그러지 그걸 그 아이돌이 아니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훨씬 벌써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럼 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뒤로 한 전통의 본가를 제치고 9위로 올라온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요? 기쁨의 69. 네. 네. 갑자기 할 말이 딱 뻘쭘하게 딱 끊기네요. 네. 네. 아 서대문의 명가죠. 아 서대문 정말 아 정말 이 도가니탕의 지존 바로 대성집입니다. 여기도 한 70년 좀 넘은 집으로 아 70년 아니고 한 50년은 넘은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성옥의 이 그 도가니탕은 일종의 어찌 보면은 도가니탕의 탕이라는 어떤 이 문화 자체를 이 만든 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원조집. 네. 그리고 이제 이 독립문 근처를 한때 이렇게 도가니로 완전히 휩쓸어버린 그런 그 기폭제가 된 집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 도가니탕의 매력은요, 이 술안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술안주를 먹고 탕국물 좀 더 달라 해서 나중에 밥까지 말아서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물론 뭐 꼬리곰탕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사실 꼬리곰탕은 좀 이제 술안주로 하기에는 좀 손도 많이 가고 이빨 사이도 많이 끼고 이래서 좀 제가 아까 그 말 하려다 깜빡했는데 이놈의 꼬리곰탕은 이빨이 엄청 껴야 하지. 왜냐면 육질이 나쁜 이제 이 근육 조직이 섬세하다 보니 양키들이 안 먹는 줄 알아요. 양으로 따져도 뭐 건더기가 가고. 근데 이제 이 그 이 도가니탕은 좀 씹는 맛이 있어요. 씹는 맛이 있고 이래서 그냥 포만감 쓴다. 근데 저는 이 대성집은 아니고 대성집 바로 그 인근에 이제 한때 쫙 도가니탕이 승립됐을 때가 노태우 시절 범죄와의 전쟁과 함께 이제 여전히 그 12시 영업 12시면 영업이 끝나야 되는 시절에 대성집은 그래도 워낙 유명한 집이니까 뭐 한 10시쯤 문을 닫는데 그 인근의 집들이 이제 이 커튼을 쳐놓고 도가니 집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했어요. 근데 이 도가니탕과 도가니찜이 괜찮았습니다. 아주 대성집 못지않게 이 집들이 요즘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11시까지 술 먹다가 이제 이제 드디어 점점 셔터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이게 밤을 새워서 술 마시는 집을 내가 몇 개의 카드를 갖고 있느냐, 그 당시 술꾼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이 관록의 상징이어서 가오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주로 갔던 집이 사실 그 뭐 수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청진동의 그 유명한 해장국 집들, 특히 청진옥 이런 집들은 12시 넘어서도 영업을 했어요. 대놓고 오목한 시절에. 그래서 이거는 이거 뭔가 박통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청진옥에 대한 배려와 특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청와대 직원들이 와서 먹는다. 뭐 청와대 직원들이 와서 먹어야 돼. 발소득이 일하는 직원들이 먹을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은 열어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서대문에서는 서대문 경찰서장이 도가니탕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횡행에 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12시 넘어서도 이 도가니탕을 안주로 해서 새벽 해가 뜰 때까지 샷다 내리고 샷다 내리고 술을 먹을 수 있었던 또 그런 집인데요. 그런 서대문을 이제 이 완전 도가니판으로 만든 정말 위대한 집입니다. 바로 원조. 네, 원조. 이분들이 물론 또 그 박통 시절에 박통이 또 있지만 구 박통 시절에 이렇게 특혜를 입었지만 이분들도 교과서 국정은 반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 사실 많은 또 갓 대성집이라는 이름으로 또 유명한 또 국밥이긴 하지만 어머니 대성집이라고 있잖아요. 대성집. 그러니까 뭐 나주곰탕과 마찬가지로 정말 대성집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공한다는 뜻이니까 뭐 기원하는 이름이죠. 그러게요. 그 대성집 혹시 이제 방송 듣고 예전 기억으로 그 교북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그쪽 아니고 길 건너편으로 크게 옮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억으로 찾아가시면 안 되고 길 건너편 쪽으로 가셔야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도가니 판으로 만든 대성집을 지나서 이제 파리로 갑니다. 예. 파리죠. 메비우스 팔. 예. 파리는 과연 어떤 집일까요? 파리는요. 네. 이게 또 우리가 또 안 꼭 가봐야 되는 집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양곰탕 집입니다. 아, 양곰탕. 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끓인 그 탕인데요. 소위죠. 소위죠. 그렇죠? 예, 양고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위. 구워도 맛있고 끓여도 맛있고. 근데 이 사실 양이 어찌 보면은 소의 내장 중에서도 여왕의 어떤 위치에 있는 굉장히 그 귀한 부위고 고급재료고 유럽에서도 많이 쓰는 재료. 외국에서도 이제 서양에서도 많이 쓰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소의 양은 공짜로 못 얻겠네 유럽에서. 이런 이제 양으로 그 끓인 집들은 사실 생각보다도 이 양곰탕 집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양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지 않은데요. 이제 이 양의 음식점으로 이제 유명한 집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양곰탕까지를 파는 집이 있죠. 바로 평양집. 아, 정말 평양집에 가서 양밥 하고 양곰탕 시켜놓고. 참 여기는 또 이제 이 삼각지의 맹주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 서울 시내에 그 호사가들을 이렇게 참 열광시킨 집인데 이제 낮에는 양밥, 아침이나 이렇게 오전이나 이렇게 저녁 늦어막히는 이제 이 양곰탕을 구이 구이와 함께 이제 또 드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양 뭐 소 내장은 뭐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까지는 안 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그 예전에 그 가르강티어 팡타그릴이라고 그 라블레 그 소설이거든요. 여하튼 과장이 과장과 해악이 넘쳐나는 프랑스의 고전이죠. 이 책에 그 내장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 통풍에 걸려 그렇게 쩔뚝거리는 등장인물도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걸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만. 뻥이 엄청 심한 책이라. 하여튼 이미 프랑스 사람들도 이미 거의 동병상련의 16세기 16세기부터 이게 내장을 많이 먹어서 통풍에 걸릴 정도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양을 가지고 정말 곰탕을 끓이는 말씀하신 평양집. 지금 탕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 풍부한 그 진득한 맛이 나는 건 역시 양이 아니겠는가. 그 식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냄새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그 냄새 참고 한 두 수저만 드시면 고맛에 먹는 거죠.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모든 걸 잊고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 하도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비싼 거라서 잘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삼각지의 강자. 정말 양을 평정한 양계를 평양집을 지나서 럭키 세븐으로 럭키 갑니다. 세븐. 럭키 세븐은 다시 나주의 영광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나주 진짜 강자네요. 사실 하얀 집 같으로서 정말 진정한 노포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왜냐하면 가장 그 나주 곰탕의 오래된 팬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남평식당의 그 곰탕. 이 남평식당은 사실은 그 노안식당이나 노안곰탕이나 하얀 집과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쪽 동네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맛이 비슷한데 저는 남평식당이 조금 더 진하다. 조금 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좀 더 강하다라는 느낌, 좀 더 남성적이다는 느낌을 받아서 남평할매집. 예, 남평할매집을 추천하십니다. 남평은 나주의 어떤 한 그 면 지역 이름인지 아마 그 남평 출신이신가 봅니다. 원래 남평댁이셨겠죠. 남평댁이셨나 봅니다. 근데 이 집에 약간 좀 불만은 이 곰탕하면 역시 이제 김치와 깍두기가 중요한데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그 좀 나주에 있는 곰탕 집들이 의외로 이렇게 그 김치나 깍두기가 조금 그 이렇게 그 통상적이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도 표현으로 사근사근한 그런 맛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때 그 하얀 집의 김치는 굉장히 이제 아주 이제 정말 과숙성된 그 곰사근 곰사근 어떤 그런 김치의 맛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맛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남평식당에는 좀 김치가 조금 이렇게 약간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축구 선수로 치면 최용수. 근데 저도 남평할매집을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들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풍성하고 맛 자체는 좀 덤덤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뭐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말. 실제로 남평 식당에 보면 좀 평균 연령이 높아요. 그렇군요. 여튼 김치가 약간 아쉬움에도 정말 하얀 집을 지금 분쟁에 쌓인 하얀 집을 제치고 파리를 차지한 남평 식당 제일 먼저 가봐야겠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위였죠. 예. 죄송합니다. 7위를 넘어서 자 이제 6위로 갑니다. 예. 네. 아 6위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일산에 있는 뭔가 하동강 계열인가라고 착각할 만한 비주얼과 실제로 이름마저 비슷합니다. 근데 뭐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하동관이 무슨 뭐 친척이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네요. 네. 그렇죠?
예, 일산의 서동관입니다. 아, 서쪽의 하동관이라는 뜻인가 보군요. 예. 사실은 뭐 얘기 자체가 그 일종의 하동관을 일종의 벤치마킹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비주얼도 비슷하고요. 그 주인장께서 하동관에 가서 곰탕 맛을 보고 어린 시절에 할머님이 해주시던 거랑 너무 비슷해서 스스로 연구 끝에 이걸 재현하셔서 오픈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 굉장한 그 어찌 보면은 굉장히 열정이죠. 사실 그게 맛을 보고 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그런 맛을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것이 그 모델이 하동근 같은 사실 하동근은 딱 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시도해가지고 처절한 실패를 맛본 몇 개가 있는데 이미 제가 방송에서 소개했던 그 담양의 신식당의 떡갈비. 그리고 하동간의 곰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런 이렇게 고워 먹는 걸 굉장히 잘해 먹고 잘하는 편인데 그냥 그 맑은 그 국물 예, 그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돼요. 여기서 냉면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쇠고기와 관련된 건 모두 좀 실패하신 거고. 그래서 이거 냉면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냉면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해도 뭐 결코 뭐 우레옥에는 뒤지지 않는다. 아, 뭐 이런 생각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매 불가능한 단가가 나온다. 그 판매 불가능한 단가를 좁혀주는 것이 있죠. 바로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쓰면 돼요. 조미료 쓰면 뭐 봉피향이나 뭐 저기 그 저기 뭐야 우레옥처럼 할 수 그 단가를 맞출 수 있죠.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는 그냥 사실은 그냥 곰탕보다 냉면이 더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게 아니, 곰탕이 될까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패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국물의 농도와 색깔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농도에서 맛이 나요. 진한 맛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불 속 뭐 아주 도저히 일반 가정에서는 좀 하기가 힘든 들어가는 뭐 고기의 종류와 양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곰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웬만한 이 집에 들통 정도의 규모로 끓여가지고는요 그 국물 맛이 안 나요. 규모의 문제였군요. 이건 쇠를 그냥 때려 붓고 좋은 무쇠솥에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해야만 우러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그 나주에 하얀집 가봐도 입구에 그 어마어마한 솥에 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 조절도 진짜 관건일 거예요. 불을 세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국물의 농도와 우러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서동관 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동관에 갔더니 할머님이 끓여준 거랑 똑같았다. 그럼 이 할머님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길래 정말 소를 진짜 한 마리대로 잡으셨는지 좀 사셨나 보네 할머니.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서동관 초기에 생겼을 때는 가서 이렇게 딱 먹으면 하동관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던 게 고기 두께가 하동관에 한 3배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양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건 빼고 이렇게 나오는 메뉴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그 풍만함의 느낌에서는 하동관을 눌렀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하동관은 뭐 아예 기본 메뉴 시키면 아예부터 양이 빠져나오니까 지금 정말 진짜 정말 서동관이 정말 지금 제가 뭐 블로그나 다른 데 봐도 정말 청출 어람이다. 오히려 하동관을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 가격도 일산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일산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것 같다. 부럽습니다. 또 그 골목에 맛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 골목에 또 을밀대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한평 그 김치말이 국수도 있고 그 골목에 아주 맛집들이 많아서 일산의 그 골목은 꼭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일산 을밀대도 뭐 몇몇 분들에 따르면은 을밀대보다 훨 낫다. 일산 전 본점보다 낫다 이런 평을 좀 듣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아니었습니다만. 야 정말 일산 분들께 다시 한번 질투 어린 부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 청출어라는 얘기까지 듣는 서동관을 지나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탑5 안에 들어옵니다.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5위는 그렇다면 어떤 집일까요? 네. 5위는요.
사실 참 이 곰탕이라고 하는 게 아무데서나 붙여 곰은 되는 거니까 아무데서나 곰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국적으로 팝니다만 이게 의외로 참 까다로워서 참 이 지금 우리 경상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충청도 그러게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네. 제가 막 대전에 가서도 많은 곰탕집을 들러봤는데 참 힘들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는 어 최고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청국지 차원에서 보면 힘듭니다. 강원도에서 좋은 곰탕을 먹어보신 기억 있나요? 아 진짜 없습니다. 네. 이게 참 굉장히 지역 편중적이라는 그러게. 거. 그러게 근처에 또 굉장히 많은 한우를 키우는 그렇죠. 곳도 있는 강원도인데 불구하고 네.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그런 이제 한우 밀집 단지에서 요즘 내는 게 뭐냐면요 갈비탕이에요. 아, 예, 갈비탕은 쉽죠.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쉽죠. 좋은 갈비와 뼈만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 곰탕 횡성 근처에서 좋은 곰탕집 없습니다.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1, 2년 끓여가지고는 예, 할 수 없는 게 이 또 곰탕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 이 곰탕집은 이렇게 뭐랄까 시내 강자라는 게 참 드문 집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좀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이에 그래도 뭔가 시내를 하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이에 올렸습니다. 역삼동의 이도곰탕. 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강남에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집이죠. 납니다, 예, 굉장히 어쩌면 이제 곰탕의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집인데요. 역시 그 신세대답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곰탕 하면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좀 그 누린내가 크게 나고 뭐 이런 걸 기대한 분이면 아 이거 뭐야라고 너무 모던해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세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이 곰탕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진지하게 시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집으로 청취자분들 좀 웅성거리겠는데요. 네, 이도 곰탕을 오이 없고 수많은 정말 수많은 유명 곰탕집을 제치고 역삼동 이도 곰탕 사진을 보니까 이 곰탕집 가장 제일 앞에 현수막으로 세월호 추모 관련 이 의식도 있는 굉장히 훌륭한 곰탕집이다. 일단 간판에다가 진짜 곰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써놓으신 이 자부심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이도가 또 이게 누구였죠? 아 그 뭐 그거랑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이도가 누구 이름이었더라? 그 조선 왕 중에 아 왕의 이름들이 되게 외자이고 잘 안 쓰는 한자를 쓰죠. 아 굉장히 이거는 그렇죠. 세종의 이름이 이도였죠. 이분 이도였죠. 그럼 그거랑 관련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보니까 지금 메뉴가 여름 별미 뭐 여름 지나갔습니다만 양지 물회를 계셨다고 양지 물회라는 걸 또 팔았네요. 특이한 음식이 있네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 번 갔는데 저는 그거 못 먹어봤네요. 일단 그리고 가격이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집입니다. 거기다 강남 지금 완전 한복판에 있는 집인데 곰탕 8,000원 지금 또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가격도 너무 훌륭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높은 평가를 하게 됐는데 마치 무슨 곰탕을 잘하는 게 벼슬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뭐 2만원 3만원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 하나의 시장의 상품이라는 사실도 집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단순히 많은 손님이 몰리고 자기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실상 가격을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것은 그 상도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가격도 착한 또 약간의 간장 베이스도 느껴지죠. 하여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은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지금 보니까 안에 현수막 보니까 그 세종대왕의 이도가 맞네요.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곰탕의 세종이 되겠다라는 거죠. 세종하면 뭐 한국에서는 뭐 갑이죠 뭐. 좀 갑이 되겠다. 완전 그 까방권을 갖고 있는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진짜 신자로 끝나는 분. 그렇습니다. 네, 곧 박자 신자로 끝나시는 분도 굉장히 신나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도곰탕을 넘어서
아, 또 그 아, 그 위가 또 있습니다. 파이널 4. 파이널 4. 파이널 4. 역시 파이널 4에서는 이 집을 이제 많은 젊은 분들한테는 이 집이 이제 거의 잊혀져 갈 수 있는데요. 절대 또 잊혀서는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특히 술꾼들이라면 절대 잊혀서는 안 되는 집. 영원 불멸의 집이 돼야 되는 집. 오. 바로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골목에 아. 있는 영춘옥의 영춘옥. 아. 이 꼬리 요즘은 이제 이렇게 곰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생파를 썰어서 이제 넣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파가 대파가 그냥 푹 그 끓인 파가 이렇게 그 당연히 담겨 있고 내 보란 듯이 기름기가 푹 떠 있습니다. 아 갈증하죠. 예 터프합니다. 어쩌면 그 진짜 그 곰탕의 그 어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그 타임스킵을 그 해줄 수 있는 그런 집 이런 집 하나쯤은 남아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일단 절대 트렌드에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고주산을 쓰기 때문에 아, 가격대가 그래서 꼬리곰탕 치고는 착한 편이죠. 예. 15,000원, 6,000원 하나요? 네, 16,000원 정도로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참 영원한 그 코미디언의 아이콘인 송해 선생님이 또 이 집에 또 오랜 단골이시기도 합니다. 아. 또 이 집은 제가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그 따귀 먹으러 가는 집이죠. 네. 이 새벽 따국국. 네, 참 유명합니다. 국과 뼈다귀 풍성하게 쌓아놓고 네. 하나씩 뜯으면서 손으로. 소주 한 잔 다 걸치면 네. 아, 그런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네, 손에 그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좋습니다. 아. 지금 자 우리 또 종로의 노포를 한번 가봤으니 아 이제 하, 넘버 3 네. 3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 넘버 3는요 그 본래 그 하동관의 지킴이었다가 강남 하동관의 점주들이 바로 이제 그 허영만의 식객에 그 등장했던 그 동생분이 차린 결국은 수하동. 수하동. 입니다. 근데 수화동 본점, 아 경기도 광주시에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이 광주의 한적한 국도변에 역시 또 우리가 하동관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겠기에 수화동 본점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수화동도 이렇게 이제 이 서울의 지점들이 다 있죠. 뭐 삼성동에도 있고 또. 현대백화점인가 또 있고 뭐 또 다 있어 한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여기에 있는 국물은 전부 이 본점에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다 이렇게 공급된 것이 지하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 겸 본점이기도 한 또 우리 뭐 정도 보시려면 물론 이제 뭐 출퇴근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좀 주말에 또 본점을 또 왕림해서 오랜 전통을 끝에 놓여 있는 또 이 수화동의 새로운 상호의 그 하동간의 곰탕을 맛보시는 것도 예, 좋습니다. 뭐 응당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 지금 제가 구글로 수화동을 치니까 하동간이 제일 먼저 검색 결과에 떠요. 사람들도 아니 굉장히 좀 아니면 구글에서 뭐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여튼 이 하동간에 진짜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수화동 그중에서 본점 광주에 있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실 뭐 이제 그럼 하동관 이제 탑3가 된 건데 아 이제 두 집 남았습니다. 나머지 두 집은 진짜 어떤 집이 될까요? 네, 두 집은 참 1, 2위를 꼽기가 그러합니다만 2위는 바로 한국은행 뒤편에 있는 애성회관의 애성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어쩌면 참 보기 드물게 곰탕의 본질을 잊고 있는 집이다라는 점에서 예전 반갑집의 맛을 네, 예전 반갑집의 곰탕 정말 그리고 김치도 훌륭하고 김치 깍두기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간장 베이스에 이 정말 2 플러스 한우회에서 그대로 뽑아낸 듯한 맛. 그리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가장 비싼 땅에 있으면서도 착한 가격. 착한 가격. 그렇습니다. 양심적인 가격. 투뿔이 아니면 고소하라. 라는 이 자신감.
거기다 정확히는 예. 그리고 고소 아니고 10배 환불해드리겠다. 예. 아 10배 환불해드리겠다. 10배 환불해드리겠다. 그리고 잠도 특징 있죠. 사리가 들어가. 중면사리. 아 참 특히 태음인이시라면 몸에 기운이 떨어질 때 가시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그 사함을 얻는 곳 예, 애성회관을 두 번째로 꼽고 있어. 거기다가 채식주의자분들과 함께 가면은 콩국수도 먹을 수 있는. 아. 먹었다는 분을 올해는 정말 찾기 힘들죠. 콩국수를 못 먹었죠. 그래서 당분간 못 하실 것 같다.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손을 크게 기계에 다치 시작하시고 지금 굉장히 힘든 수술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콩국수를 못 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정말 한우곰탕 이렇게 잘하시면서 콩국수에 대한 애정도 넘치시는 정말 두 개를 한꺼번에 잘하기 힘든데 빨리 일단 쾌차하셔서 염원하시는 콩국수도 빨리 다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애성회관을 넘어서 애성회관은 애송이었다 라고 지적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집은 제 개인적인 어떤 것이 너무 많이 개입된 건데 1위 그렇게 훨씬 차트죠. 예, 저에게 정말 곰탕이란 무엇인가를 혁명적으로 일깨워준 거. 예. 혁명적으로. 예. 아 곰탕이 이런 거였어? 예, 부산에는 이런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승리할 때. 제가 이 집을 처음 맛본 게 1988년입니다. 아니 이런 걸 곰탕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내가 먹어온 곰탕은 뭐였지? 뭐야 대체? 어? 대체 오뚜기 사골곰탕은 먹은 거야? 라고 했는지 바로 하얀 집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하얀 집이 아까 이후로 떨어진 이후에 그 할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바로 하얀 집 옆집에 결국은 나오는군요. 예, 옆집에 할매 곰탕식이라는 이름으로 나주 할매 곰탕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 집은 아무래도 이제 바로 옆집이긴 하지만 그때의 베스트의 맛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전설의 그 하얀 집을 생애를 걸고 지켜 부리시기 때문에 그분과 그의 아들들이 다시 재연해낸 하동가 하동간이라 자꾸 하얀 집에 근데 사실 손님이 좀 별로 여전히 역시 브랜드 파워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 소색 고기 냄새 배 시간이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와인 같네요, 진짜. 네. 나주의 할매 곰탕집을 제 영원한 곰탕의 첫 번째 집으로 오늘 이 곰탕 차트는 이 집안의 비극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정말 과거의 명가들이 뒤로 밀리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렇습니다. 이름들이 앞을 채웠네요. 아 사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 집들이 가와 만사성이라고 이 집들이 정말 수신자가 최고평처럼 우애와 사랑을 지키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곰탕을 지금 먹었다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뭐 뮤지션 보면서 앨범 보면서 그 사람 사생활을 따지지 않듯이 아예 맛있게 정말 음식을 내신다면 그러나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분쟁을 겪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네.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지면 이 맛들이 또 오래 더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한편으로는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약간 번외식으로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13군데 곰탕집에서 이 우리의 곰탕의 영원한 친구 김치깍두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치깍두기만을 놓고 보면 어디가 애성회관이 압도적으로 1위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좀 취향이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전라도의 곰탕집은 다 전라도식 이제 사근 곰사근 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곰탕에 사근 이 곰사근 김치가 어울릴까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 곰탕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진하게 탄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아주 안 어울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곰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은 그 소고기의 국물에 액기스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곰탕에 이제 이 깍두기 국물을 부어서 또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 이제 좀 김치가 경기도 식이야만 이것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맞아요. 전라도에 사셨던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아까 뭔 소리요? 아 성범 좀 하동관의 정말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깍국이었는데. 야 요즘은 지금 가보면 정말 깍국 이렇게 넣으면은 곰탕맛 떨어진다고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써붙여있을 정도니까. 그 깍두기만이 아니라 또 하동관의 특징은 또 날개라는 날개라. 아 그렇죠. 주는 거였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참 오늘 걸신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지역 편중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좀 지역 편중을 깨는 그런 의외의 장소 나오지 않을까 약간 좀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차트는 없었네요. 예, 그래서 우리의 과제로 남겨둡시다.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에서도 여러 집들이 있긴 합니다. 네. 과거의 영광인을 누렸던 그렇죠. 뭐 박소선 할매곰탕이라든지 혹은 뭐 영천 우시장 쪽에 뭐 포항 네. 할매집이라든지 네. 여러 명가들이 있습니다만 빠진 이유가 있죠. 빠진 이유들이 분명히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LA에서는 네. 여전히 그 현풍 할매곰탕 집이 그 뭐 미국에 있는 각종 지역 정보지에도 막 곰탕 이런 GOMTANG 이래가지고 막 소개되고 미국인들이 먹어보고 막 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그런 집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일단 현풍 할매곰탕 집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뜨거워요. 무슨 맛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말씀 드리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디스로 끊어. 하여튼 지금 우리 서울 인근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전라도 인근을 제외한 다른 지역 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동네에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 진짜 곰으로 끓인다.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을 놓고 놓게 되네요. 하여튼 이런 집 있다면 게시판에 정말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꼭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걸신 차트로 꾸며본 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29번째 이야기. 자 오늘 못하신 말씀 있나요? 네 오늘도 뭐 숨가쁘게 달려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차트가 나왔으니까 사우스나님이 또 바빠지시겠네요. 보통 사우스나님의 깔끔한 정리 기다리면서 자 그럼 걸신 투어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정이 아직 저희 우리 걸신님께서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지금 일정을 7, 8일이냐 아니면 그 다음 주냐를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내로는 이 결판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또 게시판에 공지를 따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까지는 이 게시판에 정확한 날짜하고 저희가 그 기사님하고 숙소 확인되면은 바로 그 걸신 투어 모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하면 방송이 이게 11월 6일 날 나가는데 11월 10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11월 11일 날 알려준다고. 아 그렇네요. 그러면 뭐 방송이 나가기 전에 미리 게시판에 지금 나와 있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게시판에 있으니까 6일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빨리 딴지일보 걸신이라 불러다 게시판에서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게시판에서 좀 더 확인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걸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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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